남부지방 100년 만에 3월 폭설. 이 기습 폭설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 100년 만에 3월 폭설. 도로가 끊기고 축사가 무너지고 학교가 임시 휴교하고 피해가 큽니다. 오늘은 1시간 특집 뉴스데스크로 보도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전 지역에는 1시간에 무려 10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4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기습 폭설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버렸습니다. 평소에 한 저 10분 거리를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늘은. 오늘 오후 대전 호남고속도로. 눈 속에 파묻힌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갇힌 지가 벌써 14시간. 아침에서부터 뭐 먹을 데가 여기 근처가 어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피난길 같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걸어서 이렇게 저도 지금 시장에 가지고 먹을 거 지금 사러 가는 중이에요. 내일은 대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충북은 70%, 충남은 절반, 경북은 북부지역의 초중학교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1,244개 학교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눈은 마치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처럼 짧은 시간에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오늘 꼭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데라도 좀 알아보고 좀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나 대구나